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이제 천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. 시장이 크다 보니 사람인 나도 저런 것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도 많습니다. 김성민 기자입니다. 경기도의 한 펜션, 투숙객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물놀이를 즐깁니다. 최근 반려동물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펜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. 이시연 씨는 반려견과 산책을 할 때 강아지 전용 유모차를 이용합니다. 집에서는 쿨방석으로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반려견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놀이기구로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. 동생이고 자식 같은 그런 존재니까요. 책임감도 더 강해지고 이 강아지가 저한테 주는 행복만큼 저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. 안과 전문 동물병원이 따로 등장하는가 하면 반려견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놀이터에 전용 러닝머신까지 설치한 헬스클럽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. 사료 역시 이빨이 약한 노령견을 위한 사료부터 까다로운 입맛, 알러지 성분 없는 사료까지 점점 고급화, 세분화되고 있습니다. 1인 가정이 많아지면서 그 외로움을 반려동물을 통해서 충족하려는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으로 배려하고 해마다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2조 원 규모로 성장한 반려견 시장은 오는 2020년 6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MBC 뉴스 김성민입니다.